6월인데 벌써부터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인데 뭐 올 여름은 굉장히 더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벌써 30도를 찍었죠. 네,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 7, 8월 굉장히 고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SBS에서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 관계자의 출입금지라는 예능의 음악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규로 이번에 편성이 됐거든요. 근데 정규도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에 제작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정규는 아니고 시즌 1하고 좀 쉬고 다시 시즌 2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시즌 1으로 지금 10회에서 길면 12회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SBS 목요일 9시 방송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작업기간 6, 7, 8월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관계자 끝나면 여름이 같이 지나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도 모르고 지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금 그런 작업 일정입니다. 하얘지겠네. 진짜 계속 작업실에만 있으니까 제가 거의 일월 화수는 거의 그냥 저는 없는 셈이나 다름없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사실 어탐하고 렉탐 끝나고 가자마자 밤새서 작업하고 내일 하루 종일 작업하고 수요일 날 믹스하고 목요일 날 이제 종편하고 방송하는 이런 일정인데 이게 파일럿 때 3개 했을 때는 그 한 달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걸 10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와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지금 2화를 열심히 준비 중인데 재밌는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여름을 잘 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바쁜 일을 만들어서 더운 걸 더운 밖에 걸 못 나가게 느낄 만드는. 겨를도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좋은 게 어쨌든 작업실 안에 있으면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냥 일하면 되잖아요. 저 원래 휴가도 6월이나 9월에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7, 8월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 덥고 남들 다 놀 때 특히 맞아요. 주말 저는 극성수기, 준성수기 이런 말 되게 안 좋아해요.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아. 맞아요. 가는 것도 힘들고 맞아요. 놀고 오는 것도 힘들고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서 애초에 그 시기를 떠나서 휴가를 갈 수 있는 게 프리랜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맞아요. 근데 요즘 이제 6월도 더우니까 아예 5월이나 9월 아니 10월 뭐 이렇게 우리는 10월 갔다 왔잖아. 우리는 지금 5월에 갔다 왔잖아요. 5월에 저희가 사운드 메세 때문에 오사카에 갔다 왔고 네. 10월에 우드스탁 페스티벌에 참여하러 뉴욕에 갈 예정입니다. 네. 아니 거기 페스티벌에 참여한다는 우리 연주한 줄 알잖아. 아 그치. 근데 뭐 우드스탁 페스티벌 그러니까 우드스탁 페스티벌을 우리 옛날 그 콘서트 우드스탁 그 말고 이제 그 어쿠스틱 기타 그 루시어들이 모이는 그 그렇죠. 또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우드스탁에 가서 또 기타 한번 박람회를 한번 훑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10월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서 8월에 그거 끝나고 나면은 9월에 그냥 후딱 한번 일본도 한번 갔다 오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얼마나 묵고 오려고. 그리고 10월에 한번 다시 뉴욕을 가는 그런 일정으로 6, 7, 8월을 장렬히 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근데 뒤에 이제 뭔가 휴가와 나에 대한 보상을 남겨둔 상태로 열심히 달린다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만 있으면 정말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근데 명호 씨도 어차피 그 가기 전까지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네. 네 미친 듯이 일할 겁니다. 지금 또 앞으로 작품을 또 여러 개 하실 지금 예정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친 듯이 날리시면서 우리 6, 7, 8월에는 더운 줄도 모르는 더운 걸 느낄 겨를도 없는 그런 일정을 보내고 더위를 잘 물리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남이입니다. 동남이의 E10 SS 모델인데요. E10 SS 지난번에 E10 OSS 모델을 했었어요. 그 OO 때는 76.5 점수 나왔고요. 명업 씨는 이스트만의 소곡집, 저는 모놀로그, 약간 그런 좀 뭐랄까 되게 자전적인 어떤 약간 독백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의 그런 사운드들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죠. 더블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 그, 점수도 준석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76.5. 오늘은 이제 거기서 더블오를 빼고 드레드넛으로 갑니다. 이 SS는 슬롭드 숄더를 얘기를 하는 거죠. 라운디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깨가 툭 떨어져 있는, 어깨가 동그랗게 떨어져 있는 슬로프 숄더에서 SS고요. 지난번에는 OO 바디였기 때문에 OOSS, 이번 시간에는 드레드넛이라 E10SS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184만 8천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3.5cm, 무게는 2.27kg, 두께는 114mm, 구프레트 뒷둘레는 78mm, 슬로프 숄더 드레드넛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솔리드 에디론다 스프루스탑에 솔리드 마호가니 축구판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근데 이 마호가니가
약간 오, 약간 무슨 얼룩말 호피무늬 같은 그렇죠. 느낌도 좀 호피무늬 있고요. 처럼 네. 이렇게 멋있네요. 옆판이 이렇습니다. 마호가니가 좀 강렬합니다, 네. 디자인이. 네, 그리고 바디에는 글로스 피니쉬, 네개는 사틴 피니쉬, 마호가니 트레디셔널 입은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오픈기어 핑웰 V93N 세 개씩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형태의 헤드머신입니다. 너트는 본넛의 43mm, 지판은 에보니의 305mm 지판 공률을 가지고 있고요. 스킬 길이는 629mm, 프렛은 20 제스카 FW 43080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에보니 사용되어 있고요.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E 들어볼게요. 마호가니의 표현력이 상당한데요. 네. 우리가 E10 이제 더블 SS 말고 E20 SS를 한 적도 있거든요. 똑같은 드레드넛, 슬로프 숄더에 이건 20인데 이건 솔리드 로즈우드, 이건 솔리드 마호가니잖아요. 그때 명함씨는 가을 캠핑 모닥불, 저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감성이 복합적이다. 이거 76.5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로즈우드로 했을 때 로즈우드가 생각보다 좀더 이게 따뜻한 느낌이 들고, 마호가니가 지금 생각보다 아주 사운드가 다채로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스트만이 예전에도 우리가 그 리뷰할 때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뭐랄까 평준화를 시킨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 마호가니는 들죠? 로즈우드에 가깝게, 로즈우드는 마호가니에 네, 그런 가깝게. 느낌 좀 있죠. 보통 보면은 사실 같은 옵션가에서 이렇게 봤을 때 로즈우드랑 마호가니랑 이게 뭐 가격 차이도 사운드 차이도 되게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 이스트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차이를 이렇게 좀 줄인 줄이는 그런 느낌이죠.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좋습니다. 핑거도 안정적인 느낌이 좀 네네 강해요. 핑거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가 아주 디테일하네요. 많이 다가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네. 나 여행 가고 싶다. 전혀 어떤 투박한 느낌 같은 게 없는, 굉장히 매끈하게 잘 빠진 그런 맞아요. 사운드가 듭니다. 기타 자체가 조금 무겁거든요. 조금 무겁고 이게 그리고 넥 같은 경우도 약간 그 빠듯한 느낌이 약간 있어요. 78.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연주하면서 느껴지는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이게 날라가는 그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뭐랄까 그 로즈우드에서 느껴지는 좀 무게감 같은 네. 거, 좀 기름짐 같은 게. 기름진 사운드는 아니기는 한데, 네, 맞아요. 확실히 이렇게 좀 코어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이게 안 날리죠? 원래 같으면 이게 좀 날라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쳐도 잘안 날라요. 아주 안정감 있는 사운드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마호가니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좀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셋포사 준비해봤습니다. 선셋포사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셋 부사를 이 선셋을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영상으로 보고 있는 것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따뜻하면서도 또 고화질의 네.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저는 뭐랄까 이게 마호가니에서 약간 로즈드로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막 완전히 낡었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정제된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겨울의 벽난로라고 드리겠습니다. 한겨울 벽난로. 네,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안에서 약간 그렇군요. 네, 그런 느낌. 지난번에는 가을 캠핑 모닥불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한겨울 벽난로. 알겠습니다. 내가 거기까지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랬는데 이번 시간에는 되게 엄청 담백할 것 같으면서도 사실 그걸 뛰어넘는 사운드의 세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달콤한 무설탕 캔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은 7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6점, 평균 점수는 74점입니다. 네, 이렇게 E10 SS 모델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E22 SS VSB 굉장히 뭐, 엄청 모델명이 기네요. 다음 시간에 이 모델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